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주목된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미국 언론들은 25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메카시 의장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정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 탄핵 요구 수위로까지 상승한 상태며 이는 의회에 나머지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닉슨 이후로 보지 못했던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가족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사유화하고 의회 주사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등 대통령 일가의 해외 사업 및 부당 거래 여부다. 특히 지난달 탈세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헌터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는 미 국세청 IRS 내부 고발자의 하원 증언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적 외압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있던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인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된 것을 두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대선 당시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을 흡입하는 영상과 헌터와 우크라이나 기업 유착 관계가 담긴 이메일 등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기도 했다. 헌터는 현재 탈세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유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메카시 의장은 외압 논란이 터진 직후 갈란드 법무장관의 탄핵안 심리 착수를 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노선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이안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윗을 통해 미국인이 직면한 문제에 주력하는 대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진실에 무관하게 대통령을 쫓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 위원회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메카시 의장 발언을 정치적 국기로 규정하고 메카시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